자, 이번에는 우정 게임 TMI 코스모스를 더 깊게 알기 위한 그건 바로 너! 라는 제목의 코너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. 네,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떠오르는 멤버를 3초 안에 지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이런 게 원래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친한 멤버들이니까. 이게 왜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용이었구만. 뭔가 폭로해 주실 거 있으면 폭로해 주시고. 네. 자기 찍어도 되는 건가요? 네, 그럼요. 그렇죠. 기대가 됩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멤버 중에서 가장 잘 안 씻는다. 자, 하나, 둘, 셋. 오, 근데 오늘 카메라 감독님이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볼살이, 질문 드림과 동시에 볼살이 파르르 떨리셨어요. 제가 봤습니다. 어떻게 두 분의 지목을 받으셨는데. 네,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생각을 좀 해봐요. 뭔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멤버들끼리 뭔가 더러워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거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? 그리고 되게 원망 섞인 눈빛으로 보면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찝을 때 너무 그렇잖아. 말해봐. 아, 모르겠어요. 그냥 근데 뭐 그냥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그런 이미지가 안 씻었다고 그 오해라는구나. 머리 풀면 머리도 엄청 길거든요. 아, 그리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머리를 한 이틀에 한 번씩 감나? 뭔 소리야. 하루에 한 번씩 감아? 진짜 길어요. 네. 이틀에 한 번이면 많이 감는 거 아닌가요? 아, 정말요? 그러면 저는 엄청 깨끗한 거네. 아, 제가 갑자기 제 폭로로. 아, 이틀? 저는 이틀에 한 번이면 많이 감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. 어쨌든 좀 매일 깎습니다. 바쁠 때는 뭐 3일에 한 번 깎고. 아, 그럼요. 그쵸. 굳이 밖에 나갈 일 없는데 굳이 왜 감아요? 그쵸? 샵에 갈 때나 이렇게 감겨주시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샵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. 저는 매일 감습니다. 자, 이성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멤버. 하나, 둘, 뭐 다 자신 있는 거예요? 없는 멤버? 아니, 우리가 없었던 적이 있나?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인기도 없는 이게 멤버. 딱히 있지가 않아가지고 없는 걸 뽑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. 자, 그래도 인기가 없고 그래도 만날 기회가 원래 그들만의 싸움이 가장 재밌는 거예요. 추해지니까 점점 없는 멤버. 자, 인기가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진짜 인기 없다. 자, 하나, 둘, 셋. 두 표. 왜 그럴까요? 아까 가장 안 씻는 멤버랑 뭔가 연결되는 건 아니죠? 안 씻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그럴 것 같아요. 그냥 여성분들이 기대하시기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어떤 에너지라든가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끼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되게 기술적으로 음악을 다루는 친구라서 거기에 대해서 딱 크게 직관적인 매력을 느끼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알고 보면 되게 진국인데 아니요 그냥 딱 풍기는 이미지에서 저는 의외여가지고 가장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실제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가요? 그 외모가 그 게리 씨 느낌도 있네요. 게리 씨. 게리 일상의 게리 씨 느낌도 있지 않나요? 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제 주변 여성분들은 너무 제가 특이치가 많아서. 아, 근데 인기 인기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더 파보겠습니다.